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철혜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통합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물전문대학원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는데요. 왜물 전문대학원이 필요한가? 환경부는 왜물 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우리 관련된 분들의 어떤 숙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국토부에 있었던 많은 기능들이 환경부로 이전이 되어서 이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도 이제 산하기관으로 가지게 됐고 수자원법, 냉검선법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부의 수량과 수질 관련 정책을 함께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환경부가 홈페이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첫 번째로는 통합 물관리 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래서 물관리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도출하고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댐 정책을 건설해서 관리로 전환하고 국가 물수유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량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 즉 수질 측면에서는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하고 팔당된 먹는 물 감시 기준을 확보하고 4대강 녹조를 완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다목적 댐의 경우에도 수량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발생한 홍수 때문에 약간의 이것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은 일정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위해서 한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수 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엘코델타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물을 통한 이런 스마트 시티 건설 쪽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한 것이라든가 수혈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추진한 것 이런 것들도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실적으로 성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이런 물관리 일원화가 미완의 물관리 일원화였다. 즉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이 통합되지 못했고 농림부의 농업용수 즉 전체 용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의 물관리 일원화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관리 예산이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기능은 상당히 넘어왔지만 하천관리 이것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천관리, 농업용수, 수력발전 등 미통합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발생한 홍수가 200년 만에 발생한 홍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홍수와 관련된 치수, 즉 수량 관리, 홍수 관리와 관련된 정책에 좀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섬진강, 합천댐, 낙동강까지 유역까지 이런 댐 수위 조절의 문제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관리 일어나 이후에 수질 중심의 물관리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됨으로써 수량 측면의 정책 관리에 좀 미흡했던 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관리 일원화의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런 물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즉, 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 그 정책 관리자들의 전문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단순히 정책 역량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 물 기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기술을 융합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물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질적인 물 관리 일어나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물 환경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물관리 전문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국토부의 하천관리, 농림부의 농업용수, 그 밖에 수력발전을 포함한 나머지 물관리 기능도 이것을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기능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환경부에 오지 못했거든요. 이런 논리 개발이 또 필요하고 또한 이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근거와 실행 방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 논의의 장으로서 물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관리 분야 정책 관리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성도 있으시지만 앞으로 향후 기후변화라든가 새로운 환경변화,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술, 경영, 행정 관련 융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문사회계 출신의 정책관리자의 경우에는 물산업 기술에 대한 이해가 더 증진될 필요가 있고 자연과학 및 공학계 출신 정책관리자의 경우에는 경영, 행정 관리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 물정책관리자의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물관리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형물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그러한 작업들인데 이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이 갈등관리에서는 소통이 중요한데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상 능력을 강화하는 실습과 그러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물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물산업 인력 양성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정책관리자, 특히 물산업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 뉴딜, 그린 뉴딜로 대표가 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물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또는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관리자에게 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역량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부가 그동안 규제와 이런 쪽에 집중이 된 부서인데 이제 2003년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물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좀 물산업 진측 정 지능 정책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물전문대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정부 관점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간략하게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위에서 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 인력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에 작성된 이 자료를 보면은 3차 육성 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으로 이렇게 녹색 경제 선도 인재 육성 이렇게 해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한 것으로 돼 있고 환경 인력 양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부, 교육부, 고용부, 산림청이 참여해서 총 1,078억 투자해서
이렇게 2차 연도에 대비해서 370% 증가한 55,911명의 환경 인력을 육성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4차 환경 기술 인력 육성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차 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때 11,902명에서 3차 때 55,911명으로 이렇게 환경 인력 육성 실적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4차 육성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기본 테마는 미래 환경 기술 인력 육성과 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환경 혁신, 인적 역량 확보, 인적 자원 활용 관리 이렇게 해서 역시 4개 부처 환경 교육 고용 산림청에서 2,64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 기술 인력 육성 목표로는 3차 때 55,900명이었다면 4차 때는 한 6만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업 인력, 즉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육성에 대한 그런 국가의 계획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인력 목표와 투자 예산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는 올해 2월에 2020년 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과제의 소요 예산은 한 8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물산업 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산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인력들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물 시장은 아시다시피 블랙 골드에서 블루 골드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고 있고, 전체 시장이 세계 870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4% 성장이 유망한 산업으로 GWI, 세계 가장 유력한 전문기관인 GWI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미래의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으로는 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교육 과정 기획 수행 관리, 그리고 수료생 사후 관리 프로그램, 취업률 지원 대책, 물산업 인재의 양성을 위한 산업 협동 협의체 구성 운영, 이런 내용들을 주요 과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제라서 그 이상의 저희들이 중간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핵심, 향후 남은 기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의 전체 구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2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한쪽 축은, 왼쪽 축은 디지털 뉴딜, 오른쪽 바퀴는 그린 뉴딜, 이렇게 두 바퀴가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이라고 하는 3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물 인력 양성에 관한 것은 그린 뉴딜과 안전망에 이제 사람 육성에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과제로 디지털 뉴딜의 3개, 디지털 그린 융복합의 4개, 그린 뉴딜의 3개 해가지고 10개의 대표 과제, 그리고 전체는 2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이렇게 5, 6, 7, 세 가지 핵심 산업이 되어 있고, 관련된 예산과 일자리 추정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에 관련해가지고는 안전망 강화 부분에 사람 투자라는 영역에 있고요. 2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으로 해가지고 22년까지 5천억 원, 25년까지는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2만 5천 개 정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계획이 실현될 경우에 미래 모습은
녹색 기술 핵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그린 인재를 확보해서 녹색 융합 기술 양성 부문에서는 2020년에 735명에 지나지 않는데 22년까지 8,000명 그리고 25년까지는 누적으로 2만 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인재 부분에서는 그런 핵심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14개의 그린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 6,400명, 그리고 재직자 훈련을 통해서 실무자 훈련을 통해서 13,000명,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600명, 그래서 약 2만 명의 그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합 물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책 관리 대상, 관리자 대상, 고위 전문 교육 과정, 석박사 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관리자를 위한 인력 양성 정책이 좀 미흡하고 지금 현재 개인 선택으로 이렇게 대학원에 지나가거나 단기 연수를 하게 하는 것으로는 직무 역량이나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정책 관리자를 위한 공학, 경영, 행정, 정책을 융합한 물 전문 대학원 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 관련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 관리를 위해서도 전문 교육을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교육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발표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충실히 녹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이물 관련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정책 공동체 또는 이슈 네트워크로서의 물관리, 물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물 전문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 또는 실무적인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간으로 한번 상상해 본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 및 유역 통합 물관리 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특히 이제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캐치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캐치업하고 융합적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수량 수질 관련돼서 정책 가치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서 정책 가치, 정책 목표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전문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 관련 기술, 융국합 및 물산업 육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 그린 뉴딜에서도 많은 안전망 이런 쪽에서도 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없는데 물 전문 대학원을 통해서 그런 산업 지능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물 갈등 강조했듯이 물 갈등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과 거버넌스를 특히 이제 국가 물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유역 물 관리위원회고 그 유역별로 물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국제 물 이슈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전략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네덜란드의 델프트, 유네스코의 IHE 등 유수 해외 물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 물 이슈를 주도하는 그러한 환경부와 우리 물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나오는 그린 뉴딜 또는 그린 인재 양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목표는 뭐 아까 설립 목적을 좀더 현실화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현장 실무 중심의 학제간 융합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전체 교육자, 강사, 교수의 반 이상이 현장 경험 연구자를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공학, 경영, 행정, 정책 분야의 실무적인 경험을 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융복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도 물관리 일어나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어나 했더니 국민이 보기에 이렇게 물 가치가 증대되고 이러한 수량 수질 관리가 통합돼서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물 복지가 증가했다는 이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정책의 이런 수행 관련된 전문 교육, 그리고 정책 관리자, 정책 집행자,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 전문대학원이 설립됐다면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가능하면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타겟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 또는 고위 관리자가 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환경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에 계신 분들도 물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학원에 오셔서 함께 교류도 하고 함께 우리나라 물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또는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도 자치단체 상하수도 업무 담당자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정책을 사전 협의함으로 인해서 정책 집행이 될 때 아주 스무드하게 정책이 집행되는 그러한 기대 효과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직자, 실질적인 물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재직자라든가 시민단체, NGO, NPO에 있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아시다시피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그리고 농림부의 농어촌공사,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단체, 물 관련된 시민단체 종사자들도 오셔서 함께 이 장이 정책 커뮤니티가 되어서 물 정책의 성공적인 성과를 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 관련 민간 기업도 와서 자신들의 할 이야기를 하고 수요를 또 이렇게 인풋을 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환경부 물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가치를 공유하고 또한 집행의 수능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은 전문대학원이냐 일반대학원이냐의 문제, 석사과정이냐 박사과정이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대학원은 기초 이론과 연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또 많은 부분이 논문도 학술 논문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전문대학원이 우리 물전문대학원에는 적합하다고 보고, 실천적인 이론과 특히 강사진도 정말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반 이상 실제 오셔서 강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문대학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가능하면 석박 통합 박사과정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초기에는 석사과정 중심으로 개설을 하되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학술적인 학위 논문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학점을 한 두 과목 정도 더 들으시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러한 석사학위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석사과정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석박통합과정이나 박사과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 또 UN, 유네스코의 IHE 등 세계 유수 물전문대학원과 공동학위제를 해서 세계 물 이슈를 선점하고 또
국내의 인원이 또 이쪽으로 가고 델프트 공대나 유네스코로 IHE로 가고 IHE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1년 정도는 또 우리 물전문대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인데요. 커리큘럼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물전문대학원에 대한 추진이 될 때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커리큘럼은 공통 과목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3개의 전문학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통 과목에는 통계학 또는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공통 과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정책학도 공통 과목으로 빠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학과는 가칭입니다만은 물환경정책학과, 물관리행정학과, 물기술융합학과 이렇게 세 개의 학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물환경정책학과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정에 해당하는 정책결정, 분석, 집행, 평가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표적인 교과목으로는 물복지 세미나, 수질관리, 물환경정책 사례연구, 물환경사상과 생태철학, 기후변화와 물환경정책, 물산업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관리 행정학과에는 행정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를 적용한 물정책에 적용한 이런 것들 물인적자원관리론, 조직행동론, 재무관리론, 물환경갈등관리론, 성과관리론, 물관리 행정 세미나, 물정보관리론 이런 것들이 교과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물기술융합학과에는 물기술 관련 공학적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과로서 AI, 4차 산업혁명과 물정책, 정보기술과 스마트 물관리, 빅데이터와 통합 물관리, 수질 물환경관리체계, 물재이용 등 물순환체계, 그리고 기후변화와 물안전관리 이런 교과목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설명하느라고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함께 오늘 토론에도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주심으로 인해서 통합 물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물전문대학원이 잘 추진되어서 내년에는 저 환경부가 좀 더 물 관리 전문 역량이 강화된 부처로서 훌륭한 성과들을 창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본 이제 표에 해당하는 건데요. 물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우리 K-방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K-드라마, 뭐 K-뷰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워터팔러시를 한국에 적합한 워터팔리스를 정립을 하고 이 워터팔리스를 또 이제 월드 워터팔러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내년에 출범하는 물전문대학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분들이 모두 이 일에 협력해서 물전문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좀 설립되고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가 이쪽에 뭐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과 그런 것을 반영해서 더 좋은 보고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